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서버에 미리 보는 멘티스예요. 한국 서버에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건데 1대장 슈퍼컷 멘티스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스 뽑기는 근데 어디서 하는 거지? 빙고인가요, 형님? 아, 빙고네요. 자, 이번에도 멘티스가 뽑기가 빙고입니다. 그때 앞전에 파라곤 뽑기 했듯이 멘티스도 빙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PC카트에서 보던 멘티스 그대로입니다. 카티바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멘티스 보라색으로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멘티스 하면은 초록색인데 보라색으로 나왔네요. 보라색으로. 야, 근데 바퀴가 진짜 크다. 뒤에 LED 날개랑 밑에, 그리고 부서가 쓰면은 위에 바뀌죠. 부서는 두 칸이랍니다. 일단 70개 남을 때까지 쭉 돌려봅시다. 와, 해자다. 얘들아, 이 정도면 해자야. 자, 일단은 캐릭터 뽑았고요. 그 다음에 멘티스 무장도 뽑았습니다. 자, 일단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와, 야, 빨간색도 괜찮다. 오, 시부레. 파란색은 조금 약간 마라톤 느낌이 나고. 와, 보고 이거. 야, 이게 간지네. 자, 차 페인트도 일단 좀 바꿨고. 이건 뭐야? 와, 야, 이거 하자, 이거, 형님.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시부리가. 안 하면 이거 갖다 버려야지, 이거. 이거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마무리. 자, 맥스 맞췄고요. 자, 이대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게 다시 시도가 존나 빨라요. 뭔가 두 개 채울 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 각도가. 두 개 채울 때 각도가 좀 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수술 간지난다. 부스터 소리 약간 지우 엔진 소리 같아요. 아닌가? 이 정도 일단. 일단 타봤는데 드립감이 딱 두 개 모으고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나 건의가 있다면 카르플에 그 스타트 위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요. 인정? 와, 개빠른데? 아, 못 찾았다.
통한 부스 너무 납니다. 아 근데 이거 부스 3칸 했으면 14기다. 근데 좀 두 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부스 만약 3칸 했으면 14기 될 뻔했어요. 진짜로 밸런스 안 맞을 수도 있어. 진짜 나름 밸런스 맞춘 것 같아요. 그래도 자 라인 안 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대충 달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다는 걸로 주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분이 그냥 잡밥으로 대충 달려도 나오는 그런 차입니다. 일단 드립감이 파라곤이랑 멘티스랑 비교했을 때는 파라곤보다 더 날렵한 느낌이 있어요 드립감이. 그리고 이제 이거에 또 적응을 해야겠지만은 뭔가 되게 그 한 개를 모으고 반대키를 잡고 바로 한 개 모으는 그 기술 있잖아 얘들아. 부서를 한 개를 드립 이제 하나 해갖고 모으고 반대키 잡고 바로 또 드립하면 또 하나 바로 두 개를 채울 수 있잖아 부서를. 그거 할 때 되게 이게 뭔가 민첩성이 되게 빠르고 좋아요. 일단 딱 지금 두 판 달려본 결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파츠예요 전부 다. 자 일단 파츠를 지금 이제 장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 마지막으로 멀티 한번 달리고 마무리 할게요. 차가 지금 튜닝까지도 했는데 씹 간지입니다. 그냥 지리주 나오거라. 의미가 없나? 안 빠지지. 근데 이트랙 연습해놓으니까 참 써먹을 때는 있네. 멘티스가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 개충도 굉장히 좋고. 자 지금까지 이제 한국 서버 카르풀에 나올 멘티스를 미리 중국 서버에서 시승 리뷰 뽑기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유바